네 번째 가난한 사랑 노래. 부제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웃의 한 젊은이, 이 젊은이가 화자가 되는 거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야. 이웃의 한 젊은이, 이 화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1970년대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일하러 온 그런 청년이지. 일하러 온 청년이야.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야. 도시로 온 가난한 노동자야.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가,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리움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사랑도 알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화자 자신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 자, 분자 다시 적을게.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는 시야. 볼게. 아, 보기 전에 잠깐만 밑에 있잖아. 빈 공간에 표현법 몇 가지만 좀 적어볼게. 이 시에 나오는 표현법. 자, 뭐가 나오냐면 서리법이 나와. 서리법은요, 서리법이 나오고, 서리법은 음운형이지만 묻는 거야.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음운형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조하는 거야. 않고 강조하는 거. 이게 수리법이고, 영탄법은요, 감탄하는 거. 아, 뭐뭐로다, 뭐뭐구나, 이런 거. 감탄형, 감탄이 영탄법이고, 그리고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것.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것. 저강변으로 가자는데, 가자 저강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치법이야. 그리고 이제 공감각적 표현이 나오는데, 공감각적 표현은 우리가 심상하면 뭐니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게 심상이지, 그지? 그 심상이 하나의 심상이 다른 하나의 심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푸른 종소리, 예로 푸른 종소리 같으면 종소리는 귀로 듣는 청각이지. 근데 그 청각을 갖다가 푸르라고 표현했지, 그지?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공감각이야. 다시 여기는 수리법 나오고요.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랑을 잘 안다.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물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뭐 내가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피자 한번 못 사주겠어? 이러면 뭐야? 피자 사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지? 그런 게뭐 수리법. 영탄법은 아, 뭐뭐구나, 뭐뭐로다, 이런 감탄하는 게 나오는 거고, 도치법은 글의 순서를 바꾸는 게 도치법이고, 공감각적 표현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공감각적 표현이다. 자, 요거 기억하고요. 앞에 시 볼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이걸 강조해야 하지, 그지? 이게 무슨 법이라고?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수리법. 어떤 뜻이라고? 가난하지만 외로움을,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고 강조하는 거고, 자, 수리법이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러고 감탄했지. 이런 감탄이 나오면 무슨 법? 영탄법이 나옵니다. 수리법이면서 영탄법이야. 자, 하자의 상황이요. 하자의 상황이, 하자의 상황. 상황이 뭐야? 가난한 거지, 그지? 상황이 직접 제시되어 있네. 직접 제시되어 있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너와 헤어져서 들어온대.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젊은이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 자, 이게 눈 쌓인 새파랗게, 눈은 흰색이지. 새파랗게 파란색이지. 그러면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색깔은 심상이 뭐야? 색깔은 심상 보는 거지. 시각적 심상이지. 시각적 심상. 심상 뭐,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시각인지 청각인지 미각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해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자, 여기 지금 네모하는 것은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감정들이야.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감정들. 두려움도 없게 두려움도 있다는 거지. 참,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돼. 얘가 이렇게 와야 돼.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뭐야?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법. 1행이 아니고 다시 적을게. 1행이요. 2행 과 삼행이 순서가 바뀐 거야. 순서가 바뀐 거 무슨 법? 도치법. 두려움도 없겠는가? 두려움 있지. 해서 뭐뭐가 없겠는가? 요거 어떻게 해요? 자, 선생님 출신을 요거하고 뭐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가 없겠는가? 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문장 구조 반복이고요. 자, 두려움도 안다는 거야. 두점 치는 소리. 두 점은 새벽 2시야. 새벽 2시. 새벽 2시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이 방범대원은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막 옛날에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12시 이후에는 다니질 못했어. 이 방범대원은 폭력적인 현실이고 두려움이 대상인 거야. 폭력적인 현실이고, 이 호각 소리는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호각 소리, 매물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자,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지. 청각적 심상이고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 사람은 또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을 나타내고, 육중한 기계, 현대 문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삭막한 삶의 현장이고, 삭막한 삶의 현장이고, 그리고 현실 생활의 두려움. 현실 생활의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두려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해도 자, 그리움이 있다는 거야. 누굴 그리워하냐면 어머니를 그리워해.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이 어머니가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그리움의 대상이고 수없이 내어보지만 왜 이렇게 수없이 어머니 불러만 보고 고향에 갈수 없는 처지야. 고향에 갈수 없는 처지고,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나. 이런 고향의 풍경을 그려보는 거야. 새빨간 시각이지. 새빨간 시각적 심상하고. 바람 소리지. 바람 소리니까 이거는 청각이지. 시각, 청각. 이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각적 심상하고 청각적 심상이 각각 제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감각이야. 복합감각. 이거 두 개의 심상이 나오는 거야. 그려본대요. 그려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자, 입술의 뜨거움 뭘로 느껴? 피부로 느끼지. 피부로 느끼는 건 촉각적 심상이지. 그리고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을 형상화한 거지. 사랑을 입술 키스로, 뽀뽀로 형상화한 거지. 근데 자, 너와 지금 헤어진 거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속삭이던 내 숨결, 숨결 어떻게 넣어? 우리 피부로 느끼지, 그지? 근데, 피부로 느끼니까 촉각이지, 그지? 속삭이라는 것은 청각이지, 그지? 촉각의 청각화. 이런 걸 뭐라 그랬어? 하나의 감각이 하나로 전이되는 걸 우리는 공감각 이렇게 얘기하지.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자, 돌아서던 둘이 헤어진 거야. 헤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거야. 가난 때문에 결국 이런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지만,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다는 거야.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너무 잘한다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 어떤 거야? 여기 사랑도 내모야겠지. 이 모든 것들, 뭐맨 처음에 나온 외로움,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맨 밑에 나온 게 뭐, 사랑, 이 모든 감정을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이한 줄을 뭐라 그랬지? 한 줄을 연이지, 아니, 행이지, 행. 줄을 행이라 그랬지. 그리고 음이 덩어리로 묶인 게 연이지, 그지? 연구문 있니, 없니? 연은 없어요. 전체 1연으로 돼 있지, 그지? 연구문은 없고요. 연구문은 없고, 뭐만 있어? 행구문만 있다. 한 줄, 두 줄, 이 행구문만 있는 시보. 자, 가난한 노동자인 하자가요. 하자는 가난한 노동자야. 하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이지, 두려움.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가난 때문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요 식구가 반복됐지. 반복되면서 운요 형성하고,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가난해도 이런 감정 다 느낀다는 거야. 자, 하자는 외로움도 알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움도 간직하며 사랑도 알지만은, 근데 가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모르겠는가, 모르겠는가, 묻지만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뻐? 쓰리뻐. 자, 실제 화장의 상황은요. 가난 때문에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움도, 사랑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 여기까지고요. 자,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